보시죠. 길거리 가득 팬들이 구경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김내원, 김태희 씨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내의 한복판인데요. 찍어 와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최선이었나, 내가 할 수 있는. 김내원 씨! 지난해 연말 SBS 연기대상에서 김내원, 김태희 씨 나란히 10대 스타상을 수상했는데요. 드라마 속 커플로 나와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까지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르기도 했죠. 네. 신방에서 처음으로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 두 사람. 아주 아주 시선이 뜨거운데요. 자, 그런데 태희 씨의 손길은 더욱 뜨겁습니다. 태어나서 벌써? 야, 그... 오케이, 오케이. 노골적인 대사에 부끄러운 두 주인공들인데요. 이렇게 키스심을 많은 드라마는 처음이고. 키스는 정말 달콤하게 잘했어. 자, 그 많은 키스 씬 중에 키스만 골랐습니다. 두 사람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. 자, 먼저 화장실에서 하고요. 또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드레스도 안 벗고 신랑 입술을 훔치기 바쁩니다. 태희 씨의 과감한 행동 꽤 섹시한데요. 키스라고. 그래도 굉장히 색다르고 굉장히 멋있었고요. 내원 씨가 본 최고의 키스 씬인데요. 목표물을 향해 힘껏 달려서 스치듯 가볍게 하는 키스. 그리고 가슴팝에 이 럭비공을 던지면서 멋지게 하는 한마디도 잊지 않습니다. 거의 다 눈물씬이었던 것 같아요. 대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씬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. 나 힘들어.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김태희 씨. 감정을 최대한 억제한 눈물 연기가 더 슬프게 보이기도 하고요. 때로는 새롭게 울기도 합니다. 자, 레원 씨도 이 드라마에서 태희 씨 못지않게 우는 연기를 선보였는데요. 몇 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던 여자를 만나서 피를 토하듯 이름을 부르며 우는 장면이 애정입니다. 김태희 씨는 극중 악성 림프종양이라는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. 드라마가 김태희 씨의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인지 그 결말이 무척 궁금합니다. 극중 김태희 씨는 자신과 맞는 골수를 이식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. 과연 골수를 찾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. 자, 그건 말이죠. 내일 밤 마지막 방송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주인공의 사랑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. 유익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스스로도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드라마고요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김내원에 대한 사랑 감사합니다.